뭐야 이거? 왜 안 나와? 파란색은 뭐야? 왜 안 나와? 뭐지? 안녕하세요. 다봉CNS입니다. CCTV를 설치했는데 화면이 깜빡이거나 녹화가 끊기는 문제를 겪어보신 적 있나요? 장치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대부분 전원 공급 장치의 문제 때문입니다. 즉 아답터죠. 오늘 영상에서는 CCTV 전용 SMPS 아답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용량 계산부터 설치 방법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SMPS란 어떤 뜻일까요?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라는 개념입니다. 고속 스위칭을 통해 전력을 변환해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SMPS 아답터는 기존의 일반 DC 아답터보다는 전력 변환 효율이 훨씬 높고 출력 전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고효율로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일반 아답터는 부하가 증가되면, 즉 카메라 수량이 많아지면 전압이 떨어질 수 있지만 SMPS 아답터는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SMPS 아답터 외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체와 입력단 AC 220 입력단과 출력단 DC 출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태를 가리키는 LED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저는 분배 케이블을 사용해서 아답터를 많이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도 하기도 합니다. 12V DC SMPS 아답터입니다. 왼쪽이 2A 아답터고요. 오른쪽이 1A 아답터.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나 저항 등 뭐 다양한 부품들이 있는데 사용된 부품의 양이나 질, 그리고 구성품 등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용량이 큰 아답터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겁니다. CCTV 카메라와 녹화기 어댑터 용량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장비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알 수 있습니다. 12V 2A면 소비 전력은 24W겠죠. 예전에는 LED 개수 12개, 24개, 48개 이런 식으로 LED 개수에 따라서 아답터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LED가 고효율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긴 제한되고 야간 가시거리를 따라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이나 백색광 LED가 장착된 카메라 중에 30m 이하는 12V 1A로 소비 전력은 12W인데 추천드리는 건 2A 이상 아답터를 추천드립니다. 30m 이상은 2A 아답터부터 5A까지 추천드리고요. 가급적 높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DG 카메라는 12V보다는 24V 아답터가 많이 있습니다. AC 버전도 있고요. 아답터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대수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6W 카메라가 4대가 설치가 된다면 24W인데 일반적으로 24W면 12V 2A 아답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12V 5A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녹화기는 채널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구매 시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고장 시에 선택하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채널은 2A를 추천드리고요. 8채널은 3A여서 5A 추천드립니다. 16채널은 5A 이상을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물론 녹화기 전 채널 5A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암페어는 높을수록 안정적입니다. 그렇다면 SMPS 아답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카메라와 녹화기의 전력 소비량을 계산한 후에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격 전압과 전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CCTV 카메라는 대부분 DC 12V이긴 한데 PTG 카메라나 고출력 LED 카메라는 24V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카메라 하드웨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전류는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유 있는 용량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SMPS 아답터 용량의 산정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여유 있는 용량, 적어도 아날로그 카메라는 12V 2A 이상, 최대 5A까지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에서는 마케팅적인 요소로 인해서 각종 보호 기능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과전압 보호 장치나 과전류 보호 또는 단락 보호 기능 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방열 성능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 적절한 아답터를 선택하셨으니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SMPS 아답터를 CCTV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M패스 아답터와 AC220V 전원을 연결하세요. 가급적 접지 단자가 있는 콘센트에 220V를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전 및 누전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배선, 즉 DC 출력이죠. CCTV 카메라 녹화기에 DC를 입력해 줍니다. 입력 단자는 대부분 외경이 5.5mm이고 내경은 2.1mm로 동일합니다. 단자 암수를 구별하셔서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카메라 개수에 따라서 적정한 전압과 전류가 공급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분배 케이블을 사용할 때 특히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연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선을 너무 길게 사용하면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압 강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크 배선에 직접 연결 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쉴드를 구분하여 결선을 하셔야 되고요. 꼼꼼히 테이핑 해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작동 테스트 및 마무리 하실 때 SM패스 아답터를 전원을 연결하시고 LED 표시 등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CCTV 카메라의 영상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배선이 헐겁거나 접촉 불량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제 설치가 끝났으니 유지보수 및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M패스 아답터는 장기간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열 발생을 더 부추기는 건 먼지죠. 항상 먼지가 쌓이게 되면 화재 발생의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먼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과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게 되면 방열 기능이 떨어져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원 배선이 헐겁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접촉 단자가 헐거워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전선이 노후되거나 피복이 벗겨졌을 때는 꼼꼼히 다시 결선을 해주세요. 물론 케이블링이 원활하다면 교체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세 번째로는 서지 보호를 위해서 멀티탭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고 하죠. UPS를 도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번개나 전력이 불안정할 때, 그럴 때 전기 충격, 서지를 방지하려면 UPS나 서지 보호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전력이 꺼져버리면 녹화기가 손상되거나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번째로 아답터의 교체 주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열로 인해서 내부 부품이 노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또는 3년 주기로 시스템을 점검하시고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CCTV가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사용을 하지만 아답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답터는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CCTV 대비해서 저렴한 장비이기 때문에 CCTV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CCTV 전용 SM패스 아답터의 필요성과 선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중요한 이유도 알아봤고 카메라 녹화기의 전력 계산법도 알아봤습니다. 설치와 유지 보수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